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제가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바로 염색을 할 거예요. 제가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길었거든요. 친구들도 보면서 이제는 염색해야 되지 않냐라고 막 말들이 많았어요. 근데 제가 지금 머리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. 단발로도 머리를 자르고 싶고 또 염색도 검은색으로 덮어버리고 싶고 그러는데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머리를 자르게 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집에서 셀프 염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집에서 염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염색약을 구매를 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셀프 염색을 해볼 겁니다. 제가 머리 길이가 조금 길어가지고 이거를 두 개를 사놨어요. 그럼 바로 염색을 하러 가볼까요? 이제 염색을 해볼 건데 제일 먼저 이 비닐을 목에 둘러서 매듭을 묶어줍니다. 근데 이게 헐거워가지고 자꾸 앞부분이 옆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. 움직일 때마다 돌아가가지고 뚫려있는 부분으로 어깨가 다 드러나서 그 부분에 염색약이 다 묻어버렸어요. 다른 분 영상을 나중에 찾아보니까 직접 큰 비닐에다가 가운데 구멍만 뚫어가지고 케이프를 만들어서 입으시던데 그게 훨씬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사전에 아무것도 안 찾아보고 바로 염색을 해버려가지고 약간 대참사였어요. 비닐을 씌워주고 머리를 다 빼줍니다. 여기 안에 장갑 하나하고 섞어야 되는 1제 연모제 그리고 2제 산화제가 있거든요. 이거를 여기 안에다가 전부 넣어서 섞어주고 바로 발라주면 돼요. 보통 사람들이 뭐 양쪽을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세 개로 나눠줄 거예요. 반을 나눠가지고 위에 쪽은 또 반을 나눠서 양갈래로 나눠주겠습니다. 묶어주고 뒷머리부터 바로 머리에 발라줄 건데 그 전에 이제 장갑을 끼고 염색을 해볼게요. 사실 제가 셀프 염색은 처음 하는 거라가지고 결과가 잘 나오면 좋겠는 마음에 하긴 하는데 망하면 다시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부 다 쭉 짜서 넣어줍니다. 이제 염색약을 다 섞고 나서 머리에 발라주기 위해 빗 모양 노즐을 끼워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머리에 발라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때는 막 염색약을 묻혀둔 채로 오래 방치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생각에 마음만 급해가지고 엄청 버벅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노즐을 끼운 상태로는 원하는 대로 약이 안 발라져서 그냥 손에다가 염색약을 쭉 짜내가지고 김장하듯이 머리를 담가버렸어요. 손으로 바르는 게 더 편한 것 같아.
A few moments later. 머리를 이제 10분, 15분 정도 방치를 해놨고 이제 머리를 일단 머리까지 다 말려보도록 할게요. 아 여기 진짜 지금 난리예요. 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셀프 염색? 지금 바닥이 이렇습니다. 난리예요 난리. 일단 머리를 말려봅시다.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은데요? 검은색 머리 너무 오랜만이에요. 이제 머리를 다 말렸는데 염색이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, 나름대로. 위에부터, 이게 블랙이라서 딱히 얼룩질 일이 없기도 한데. 이제 처음에 머리 염색약 발랐을 때는 밑에가 약간 보라색으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, 이게 검은색이 아니라 보랏빛이 나오는 거, 보라색이 나오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했는데, 이 정도면 나름대로 첫 셀프 염색 치고는 잘 된 것 같네요. 갈색 이런 색깔이 아니라 검은색이라서 그냥 되게 무난하게 잘 염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염색할 때 염색약이 좀 목이랑 위에 많이 묻어가지고 얼룩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. 여러분들은 셀프 염색하실 때 물티슈 옆에 준비해두고 묻으면 바로바로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셀프 염색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 또 금방 들고 오겠습니다.